사실 대정부질문을 몇 차례 겪고 한동훈 장관 뭐 법사위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종합적으로 이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자주 판정패를 당하면서도 그렇다고 어떻게 공당에게 이렇게 사과를 요구하고 싸움을 이어가냐 이런 태도 논란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한동훈 장관의 속내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감정이야 뭐 상하는 일이 있었더라도 적개심은 제발 버리시기 좀 바라겠고요. 저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비디오 탭을 돌려보시면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제 인생을 보시면 아시지만 제 인생의 검사의 어떤 화약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 한동훈 부장님에게는 편견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옆에 계신 조상준 부장님이 제가 국방위 할 때 방사청에 계셨는데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최고의 검사라 그러셔가지고 그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수사를 하라 말라 하지 않았다고? 수사들 다 하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도록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부장 정도 되면? 저는 그때와 지금 달라지는 게 오해가 있으시면은 저는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적개심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처음이네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꼽으라면 지금 법무부 장관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제 인생에서 문재인 정권 초기 적폐 수사, 박근혜 정부 관련 수사했던 것이다. 본인이 검사로서 제일 활약했을 때. 근데 그 기준과 잣대가 달라진 건 다름 아니라 민주당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지적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화양연화는 다 아시겠지만 그 홍콩 영화인데요. 그 장만옥과 그 양조위가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였고 맞아요. 핵심은 그거겠죠. 가장 아름다운 시기 내 인생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반에 검사로서 그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을 때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늘 검사답게 검사로서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런 걸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본인들한테 유리할 때는 박수를 쳤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지금은 또 본인들한테 불리하니까 자꾸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말라는 둥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그냥 어떻게 보면 토로하는 그런 말인 걸로 들립니다. 그 이건 뭐 상대당으로 봤을 때 장해찬 이사장님 그 이번 대정부 질문은 한동훈 질문이라고도 누군가는 평가할 정도로 거의 연단에는 한 장관만 등장했고 뭐 판정패 얘기도 계속 나와집니다만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줄기차게 한 장관만 부르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뭐 국민들도 필요할 테지만 결국 민주당이 유리한 게 없을 텐데 이걸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민주당 계열의 유튜브를 보니까요. 한동훈 장관을 불러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장면만 발췌한 다음에 왜곡해서 유튜브 쇼츠 같은 걸 만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의 강성 팬덤은 와 우리 김남국 의원 잘했다, 장경태 의원 잘했다 박수치고 또 후원금 많이 보내줍니다. 실제로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완전히 허위 제보했는데도 1억 5천만 원 후원금 조기에 다 채웠다고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유튜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경향성이 꽤 보이더라고요. 예. 결국 지금 앵커가 지적해 준 것처럼 한동훈 질의를 만들어서 전체 국민이 봤을 때는 민주당이 판판이 깨지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걸 강성 팬덤과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홍보 수단으로 여전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 전체의 어떤 대오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현상이 다음번 대정부 질의에도 계속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점점 민주당의 어떤 외연이랄까요? 울타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장면들을 여러 핵심 포인트들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주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